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한 주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5%, 전세 가격은 0.19%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동안 0.08% 오르며 지난주와 상승폭이 동일했고, 수도권은 지난주 0.3%에서 0.31%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관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실거래 허위 신고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5월까지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매매 계약 해제 시 신고가 의무화된 작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최근 1년간 이뤄진 거래 중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를 선별해 실시됩니다. 국토부는 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창업자 등이 국토교통 분야 공공 데이터의 소재를 한 번에 파악하고 관련 분석, 활용 사례와 상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최근 1년간의 주택실 거래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최고가로 신고됐다가 다시 취소된 건이 무려 3,742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특정인의 복수거래 취소에 개입이 된 건도 무려 1,000건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관련 부처와 함께 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조사는 서울과 그리고 세종, 부산 등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사실이 확인된 후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요.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서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해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안정세라기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투자 지역을 보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지역 궁금하거든요.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관망하고 계시죠. 투자는 하고 싶은데 발표를 안 하니까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경제가 좀 혼란할 때 화폐, 그러니까 통화, 돈에 투자하기보다는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합니까? 예, 바로 안전자산인 금과 그리고 달러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예, 오늘 이제 소개드릴 두 지역입니다. 서초구, 서초동,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형과 아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핵심 지역이면서 한강변에 특수 입지성을 갖고 있는 이 두 지역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이사님과 고민해 보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네요. 자, 7호선 뚝섬 유원지역 역세권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닷새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5억 5,800만 원에서 5억 6,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한강변에 내 집이 있는 그런 로망을 채울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 가보겠습니다. 자, 위치가 한강 따라서 어디쯤인지 궁금하거든요. 입지부터 볼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은 어떤 분들은 자양동이 어디지? 잠깐 이렇게 멈칫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가장 그 강남 서초 다음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자양동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위치상으로 지금 청담대교와 영동대교를 바로 지나자마자 있는 게 바로 이 자양동이죠. 그리고 성수동은 바로 위치를 옆에 하고 있고 성수동은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렇게 강남의 업무 단지가 지금 계속 그 분화가 되고 있는데 이 활성화되면서 그 나머지의 배후 수요들을 어디서 받을 것이냐. 예, 바로 첫 번째로는 자영동에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 자영동 중에서도 가치가 높은 땅이 있죠. 바로 자영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첫 번째가 말씀드렸듯이 강남을 마주 보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바로 한강의 유원지를 갖고 있다. 한강에 인접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강에 갖는 땅,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한강 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아마 어린이도 알 겁니다.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 그래서 누구나 하나쯤 갖고 싶어하는 땅인데 사실 잘 우리한테 기회가 오지 않는 땅이죠. 그래서 자영동 중에서도 이 한강 주변에 인접한 그 입지를 선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 두 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얘는 이제 그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숙명적으로 강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을 마주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강남의 그 현미시라든지 말재 산업단지가 계속 이제 개발이 될 텐데 그것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주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상업시설들과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느 정도 도심과 부도심의 역할로 분산을 시켜줘야 될 게 바로 여기서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북부 이번에 이제 그 이사 대책에서도 동북부 지역에 가장 많은 지역에 아직 어딘지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지역에 개발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양동이 어떻게 빠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순서상으로도 사실 이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한강에 인접한 오늘 그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 강진구 자양동에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잘 알고 계신 게 건대입니다. 건대 입구 쪽으로 많이들 내리시는데 여기는 이제 대표적이게 랜드마크가 들어서 있죠.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그리고 스타시티몰이 들어오면서 요 일대가 굉장히 좀 현대화되고 많이 부동산 지가가 상승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건대 양꼬치 거리라든지 건대 뭐 커먼그라운드 이렇게 롯데호 거리가 통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의 느낌이 있는 곳이 바로 동북부 최대의 상권인 이제 건대 상권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앞에는 또 건대 그 종합병원이 위치라고요. 건대 의료원이 있죠. 앞으로 이제 부동산 입지에서 또 하나 4대 입지가 되는 것이 우리가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종합병원 의료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주거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큰 요소가 될 겁니다. 그만큼 또 부동산 가치도 많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요건들로 잘 갖춰 있고요. 자, 그리고 서울숲이 성동구 서울숲이 옆에 있습니다. 여기 생태공원이죠. 굉장히 또 어린이 공원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은, 자연 환경이 좋고 이런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뚝섬 한강 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양동을 그냥 입지만 좋고 뭐 살기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 자양동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지를 굉장히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실 텐데 자 이제 잠깐 바로 옆에 자양동 옆에 있는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양사동이 시작되고 3동, 2동, 1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자 성수 전략정비 구역을 먼저 좀 잠깐 체크해야겠습니다. 뭐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원래 50층 초고층으로 하려다가 고도 제한 걸려서 이제 35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멋진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자양 4동에 있는 자양 1구역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이 들어갔고요. 2023년에 완공이 되죠. 그 옆에 있는 자양 3동은 이제 자양 7구역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자양 1동에는 자양 아파트 재건축 이렇게 해서 현재 자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비 사업들이 대표적인 정비 사업이 세 개다. 이렇게 먼저 입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첫 번째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 번화한 상권도 있는데다가 한강을 따라서 있는 이점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사님께서 작심하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분명히 개발 호재를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쪽에 좀 눈에 띄는 호재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으로 이제 재개발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현재 진행되는 그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요거를 보면서 이제 미래 지표를 여러분께서 가늠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자양 1주택 재건축, 그러니까 자양 4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양 1구역 지금 보시겠는데 롯데캐슬 리버파크로 정해졌죠. 그리고 작년에 여름에 분양을 끝냈습니다. 2023년 7월에 이제 입주 예정이고요. 일반 분양분이 가격이 이제 예를 들어 84, 33평형 기준으로 해서 9억 5천에서 10억 7억, 10억 7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주변에 자양동 요 일대의 구축 아파트들이 15억, 16억 이렇게 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인 입주 시점에는 지금 롯데캐슬 요 입주한 시점에는 한 20억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입지 굉장히 좋죠. 삼성동 영동대로에서 바로 진입을 하면 바로 닿는 곳이 바로 이제 자양 4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양 1주 재건축 지역 외에서도 그 한강변 쪽에서도 뭐 지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뭐 정비 사업으로 정해져 있다거나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번에 뭐 고시가 된다거나 그런 곳은 없습니다. 아마 지금 뭐 광진구 쪽에서 좀 취소를 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투자하실 때 이제 잘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자양 7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양 3동이죠. 자양 3동인데 지금 현재 그 상대는 지금 조합 설립이 지금 바로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동의율이 75% 가까이 갔다고 됩니다. 지금 굉장히 좀 여기 흔들고 있는 이유가 자, 3월 내 조합 설립 인가가 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작년에 이 발의가 됐잖아요. 예, 투기 가열 지구.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실거주 2년 요건이 추가되는 바로 그 법입니다. 근데 그게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통과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7구역 같은 경우에는 3월 내 조합 설립 빨리 해야지. 그래서 실거주 요건을 빨리 피해야지 좀 이러고 있는데요. 잘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빌라가 한 10평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빌라가 8억에서 8억 5천 이렇게 시세 생성되어 있는데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미래 가치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지금 어떤 그를 반추 삼아서 미래에 내가 투자하는 빌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투자 가치를 갖고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간단한데 자양 하늘채 메르 같은 경우에는 자양 아파트 이제 재건축입니다. 뭐 규모가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165세대 정도 되고 3월 3일부터 일반 분양 51세대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전용이 뭐 15평에 작은 소형 평수입니다.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분양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이제 세 곳이 정확히 지금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외 지역은 지금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호재가 있는데 지금 자양구 광진구는 사실 세 개의 랜드마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가장 그 지금 큰 게 구의역에 들어오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광진구청을 신청사를 짓고 그리고 첨단 업무단지 행정타운을 지으면서 또 주거복합으로 이곳을 만든다고 합니다. 30층의 업무 주거복합이 들어오는 거죠. 총 뭐 이런 임대까지 다 포함해서 2,500세대인데 이거 후분양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한번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강변역에 있는 동서울터미널도 이렇게 현대화 사업으로 바뀝니다. 세종고속도로와의 또 접근성 때문에 세종과도 이제 1시간으로 개통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상업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그 동북부에서 상장이 이런 이 상업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충이 되면은 그만큼 주변의 집값 상승과 또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곳에 광진구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개발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광진구에서 건대 구이 강변역을 이루는 이 핵심축이 지금 위에 이렇게 지상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 이용을 위해서 지하로 넣는 그런 것이 옛날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면 더욱더 광진구가 살기 좋고 그리고 더 강남을 닮아가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모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소개드리는 이 한강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 들도 재개발 재건축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광진구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부분들이 이제 개발 호재로 해소가 되고 재개발, 재건축의 기대감까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나보는 3룸의 가격 궁금하고요. 강남 다음으로 또 인기가 많은 곳이니까 전략도 함께 세워볼까요? 네, 굉장히 그 한강에 가깝고 도보를 이용할 수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하고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강남의 직장인들이 사실 요 정도 가격이면 지금 한 14평 정도의 투룸 정도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여기 3룸에 살겠다 이렇게 해서 자영동 많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자영동에 깨끗하고 한강 가까운 집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시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룸입니다. 5억 5,800에서 5억 6,800 그리고 전세 금액이 5억 3천에서 5억 4천 이렇게 지금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여러분께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이제 투자 전략 보시면 가장 가까운 역은 7호선 뚝섬 유원지역에 도보 7분 정도의 역세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집에서 바로 앞에 한 3분 거리에 한강 유원지 입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산책하기도 좋고 이 그 쾌적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투자 가치는 이제 강남 현대의 GBC의 업무 단지가 바로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 100만 명의 일자리가 더 된다면 그로 인한 배후 주거지로서는 1순위가 바로 자양동이 되겠고요. 바로 이 지역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사업 그리고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이런 것들이 주변의 집가를 계속 상승시키면서 많은 인구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고요. 옆에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자양동에 현재 3개의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입주 시점에 아니 20억대 이렇게 아파트로 성장이 된다면 사실 주변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께서 앞장서서 또 재개발, 재건축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또 계속 시세가 상승하는 그래서 동반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오늘 강조하고 싶은 한강 입지라는 특수성과 그리고 희소성,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뭐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이런 거를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개발되고 개발될 땅이고요. 그리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 갖췄는데 굳이 남한테 부탁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민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그래서 차기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리고 한강의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변의 쾌적함과 재개발, 재건축의 기대감까지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진구 자양동에서 만나보는 3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 서초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두 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6억 5천만 원에서 6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서초역 근처의 주택입니다. 여기는요, 뭐 두루두루. 입지면 입지, 호재면 호재, 남부러울 게 없는 동네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입지와 호재 어떻게 될까요? 네, 서초구에 여러 가지 동이 있죠. 반포동, 서초동, 방배동 이렇게 대표적인 동들인데 자, 서초역 주변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곳은요. 복잡하죠. 굉장히 이곳은요 이기적인 동네입니다. 예, 이기적인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자 부동산 3대 입지 다 갖고 있습니다. 교통, 학군 그리고 일자리 다 갖고 있죠. 그리고 또 뭐냐? 자 서리풀 공원 이런 그 숲세권 환경도 갖고 있죠. 뭐 웬만하면은 아주 야산을 이렇게 등산하는 기분까지도 느낄 수 있는 서리풀 공원.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그런 생활을 굉장히 이제 충족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문화 가치가 높은 도 지역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상당히 지금 뭐든지 다 갖고 있는데 좀 얄밉을 정도로 제가 이기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거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서초동에 거주를 했던 분들은 사실 잘 이전 전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외부에서도 계속 이 서초동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곳은 늘 전세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죠. 그래서 핵심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할 때 여러분 뭐 불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부동산 어린이 예, 그런 거를 뭐 너무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빌라 투자 들어가셨을 때 핵심지를 우선순위로 보십시오.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강남 서초 지역의 빌라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그리고
그리고 그 굉장히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1순위적으로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서초 오늘 이제 소개드릴 곳이 이제 서초동에 바로 이제 서초역 주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또 특징은 서초동 중에서도 고급 주택 단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넓은 평수의 빌라들 그리고 고급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서리풀 공원을 요 산을 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타운하우스에 온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약간 그 도심지에서의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동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주변에는 뭐 서초고, 서울고, 상문고 뭐 이런 서초중 이렇게 명문학 군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제 서초구 전체로 보면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포함해서 약 30개의 학군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어마무시한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스카이 대학 잘 보내는 이런 것들이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파트 가격은 그래서 서초동이 주변 지역으로 사실 여러분께서 신고가 보시는 곳을 많이 보시겠지만 서초동이 굉장히 그 많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갖춰져 뿐만 아니라 또 국내 최고로 갖고 있습니다. 뭐 백화점도 뭐 최고죠. 매출 최고죠. 그리고 뭐 바로 교대에서 내리면 법조단지가 있기 때문에 뭐 변호사 뭐 소송할 거 있으면은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고요. 세무사 사무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카톨릭 성모병원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합병원이 있는 그 지역들의 그 부동산 가치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공서 역시 모든 일이 뭐 일사천리죠. 그리고 학원가도 대치동 학원가와 또 여기에는 그 서초동 학원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또 굉장히 또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라인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초역에서부터 강남역 요 라인, 그 교대역까지 이렇게 요 라인이 이제 서초대로 라인인데요. 서초구의 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 지금 강남역은 잘 알고 계시죠? 국내 최대의 업무단지 그 테헤란밸리가 위치를 하고 시작점이고, 자, 교대역에는 이제 법조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조타운이 먹여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서초역 주변에 서리풀터 위쪽에 새로운 업무타운이 또 생깁니다. 아주 큰 호재겠죠. 그래서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지는 곳이 서초동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기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아래 잠깐 내려가 보면 남부터미널 여기 있는데 여기도 또 현대화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또 양재역에는 또 GTX 신호선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승역 역할, 그래서 과천이라든지 판교, 그리고 여기 경부고속도로 또 진입이 되죠. 나중에 여기 또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발 호재의 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초동에 갖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개발 사업을 좀 보시길 바라고요. 자, 바로 이 그 주택 옆에 정보사 부지에 이제 새로운 실리콘밸리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그 최고의 MDN 그룹이라고 해서 디벨로퍼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요. 2023년에 원래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해서 바이오나 그리고 인공지능 이렇게 4차 산업 관련 그런 사업들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캠퍼스 같은 그런 분위기로 고소득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바로 내 집 옆에 이러한 고소득 직장이 생기는 직주근접의 위치를 갖게 되는 바로 그 입지라는 점이 아주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서초대로 라인에 이제 강남역 쪽에는 이제 현재 이제 삼성타운이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롯데칠성 코롬 부지에 새로운 롯데 그 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삼성타운의 두 배 규모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주거 업무 복합 그리고 호텔 이런 관광산업과 또 직결된 강남역이 상당히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또 형성이 되고요. 그 롯데칠성 자리가 있는 곳이 서초동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부터미널 그 역할도 굉장히 이제 현대화 사업이 되는데 지하는 이제 터미널이 만들어지고 지상층에는 42층 이렇게 고층의 건물로 주거 그리고 업무 복합 이런 상업 시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 일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정말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을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부동산에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도 주목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격이 궁금하니까요. 자, 투룸 다세주택의 시세하고요. 전략도 함께 세워볼까요?
네, 6억 투룸입니다. 6억 5천에서 6억 6천이고요. 전세가 6억에서 6억 1천만 원 이렇게 맞춰지고 있으니까 실제 투자 금액이 5천에서 6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2호선 서초역의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바로 그 정보사 부지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실리콘밸리,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바로 직주근접으로 들어온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리고 고급주택 단지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핵심지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리고 빠른 시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이렇게 서울 안에서 좋은 지역에 투자 어디에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1 무료 상담에서 도움 진다고 합니다. 인서울 유망 투자 지역 추천해 주신다고 하는데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부동산 우리는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2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 궤도에 오를 때까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6%로 전달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89.0으로 전월 대비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획기적인 고밀도 공급 계획을 언급함에 따라 주택사업 경기 기대감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우리는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오래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대현 팀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께서 오늘 좀 강남 지역으로만 소개를 주실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가보기 전에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고객님들을 좀 만나다 보면은 여쭤보는 게 서울의 집값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까요?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이렇게 고객님들께서 강남이 많이 가장 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이미 그 답을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남 지역, 강남 3구, 강남구 삼성동과 서초구 양재동 준비해 봤는데요. GTX A노선과 또 2호선, KTX, 위례 신사선 등 그 교통 호재만으로도 그 호재가 넘치는 지역이지만 여기에 국제유로 복합지구에 그 GBC 센터 등 이러한 대형 업무 시설 관련 호재가 넘치는 지역 삼성동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요. 두 번째 지역은 강남구 삼성동 삼성 3구 중에서도 천변을 가지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아래로는 그 양재천, 위로는 또 강남을 마주하고 있는 이런 최상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 또한 높은 지역입니다. 오늘 이 두 지역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남 안에서도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까 궁금증 오늘 그 부분만 좀 긁어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9호선 삼성중앙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6억 5천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저는 강남구 삼성동 하면은요, 정말 고급스러운 일자리가 가득한 그 업무단지의 이미지가 좀 강하거든요. 자, 팀장님께서는 여기 입지적인 좀 강점이랄까 어떤 거 보고 계실까요? 네, 서울 강남구 그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이렇게 만나보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이곳 살펴보면 전국에서 근로자가 가는 많은 지역이 서울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수가 무려 32%에 해당합니다.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를 시작으로 해서 테헤란로로 이어지는 이런 벤처산업벨트는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업무 시설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94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들어설 이런 GBC나 국제유보로 복합지구가 완공이 된다면 그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 보여집니다. 이러한 탄탄한 그 일자리 수요가 받쳐주면서도 주거 지역 또한 그에 걸맞는 또 입지를 또 자랑하고 있는데요. 2020년 이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살펴보면요. 서울시가 또 13년 만에 최대 상승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한강 위쪽으로 불리우는 이런 마용성광이라고 불리는 지역, 이런 지역도 많은 상승률을 또 기록하였지만 강남을 이렇게 보시면 무려 25% 상승률로 1위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런 토지의 가치와 주택의 이런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교통을 보시면요. 서울을 순환하는 2호선으로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는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청담역이 위치해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삼성중앙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 업무지로의 즉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삼성역은 그 GTX-A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위로는 파주와 아래로는 동탄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GTX 신호선도 들어옵니다. 이 경우 양주에서부터 수원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 두 노선이 다 이곳 삼성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 삼성역으로 이렇게 두 노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만 봐도 입지적으로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를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GTX-A 노선과 신호선이 교차해서 들어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수도권 광교통망으로서 강남과의 그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동 인구의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에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생활 인프라들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주변에 수많은 이런 일자리 타운과 고소득층의 우량 우량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서울의 그 직주 근접 지역입니다. 인구의 집중화와 또 교통, 강남의 이런 파락군, 이런 입지적 장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한번 거주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힘들다고 하는 강남입니다. 그만큼 생활 그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그리고 교통 그리고 환경이 조성이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강남구의 가장 큰 개발 호재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남 지역과 테헤란 로를 따라서 쭉 정말 즐비한 그 건물과 업무 시설 그 안에서 저희가 주택에 투자를 하면은요, 여기서 개발이 될 때마다 참 흐뭇할 것 같거든요. 삼성동에서 눈에 띄는 호재들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강남의 이렇게 대표 호재라고 먼저 살펴보면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소식을 또 들 수 있겠는데요. 코엑스에서부터 이렇게 잠실 운동장에 이르는 지역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을 하고도 서울의 이렇게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또 육성.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11배의 규모로 조성이 되는 사업인데요. 삼성동의 노을은자 땅이라고 불리우는 옛 한전 부지가 있던 위치에 이런 잠실 운동장에 걸쳐서 국제 업무와 또 전시, 컨벤션,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조성이 되어집니다. 이에 발생되는 이런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 4만 명의 이런 고용 창출과 120만 명의 또 일자리 창출 또한 예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중심엔 이런 현대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GBC가 또 들어오게 되는데 GBC 착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변 일대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런 파고 효과가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곳이 또 완성이 된다면 또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또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최고 105층의 높이로 서울시의 이런 건축 허가를 또 통과한 상태지만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런 건축 방향을 기존 105층 한계동에서 50층의 이런 3개동 건물로 또 내부 방침을 정하고 서울시와 또 협의를 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층과 이런 높이가 또 변하긴 하지만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이런 랜드마크성의 위치로 그 위상은 또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 그 계열사 15개 계열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런 경제 파급 효과는 265조 원에 달하고 이 여파로 이렇게 삼성동이 받아볼 수 있는 그 수혜는 각자가 또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86 아시안게임과 이런 88 서울올림픽 등 대한민국의 이렇게 서부추 메카인 잠실운동장도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외관은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내부와 지금 내부 동선 등은 지금의 단절된 이런 공간에서 개방된 공간으로 변경하여서 또 언제든 시민이 다가갈 수 있는 곳으로 또 탈바꿈이 될 예정입니다. 2024년 또 완공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이렇게 완공이 된다면 또 국제 스포츠 이런 이벤트 중심의 스포츠 메카 역할을 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업무를 한다면은 또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또 개선이 돼야 될 텐데요. 서울 중심부와 수도권에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변 개발과 연계와 이런 광역교통망이 필요한데 이에 발 맞춰서 코엑스와 현대차 GBC 이런 지하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성역 사거리에서부터 코엑스 사거리 사이 600m 구간에 지하 6층 규모로 광역환승센터를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런 대린산업과 또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이 입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업 및 이런 공공문화시설, 또 대중교통시설 등이 조성이 되는데 코엑스 이런 GBC와 연계하여서 잠실 운동장의 30배의 그런 규모로 대규모 이렇게 지하 도시가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지하 1, 2층엔 시민을 위한 이런 편의 공간으로 상업, 또 여행, 문화, 예술 공간과 또 도심공항 터미널 및 이런 곳이 그 버스 환승센터가 또 조성이 되어지고요. 또 그 밑으로는 GTX-A 노선이 운정으로 시작해서 또 삼성을 거쳐 동탄으로 이어지고 GTX-C 노선의 경우 의정부와 또 삼성에서 거쳐 금정,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뭐 KTX, 위라 신사선 등이 역사가 이렇게 한 곳에 집중이 되어서 철도 허브가 또 구축이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광역철도 중심에 위치한 곳이 바로 삼성동이 되겠습니다. 1일 약 63만 명이 이용하는 이런 대중교통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로 인해서 수도권 시민들의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로 인해서 4만 명의 이런 고용 창출과 또 4조 원대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까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삼성동 인근에도 많은 또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분당선 현재 1단계에서 그 신사역까지 공사 중이고 2단계까지 또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한남동을 거쳐서 용산까지 연결이 됩니다. 2027년 목표로 그 용산까지 연결되면은 주요 업무지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경전철 사업으로 위례 신도시와 신사역을 잇는 위례 신사선도 2027년을 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나 서초대로 개발 계획, 롯데 칠성 부지 이런 개발 호재 등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강남의 그런 불패 신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질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교통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까지 우리가 강남구 삼성동에서 이렇게 국제관 호재가 있는 지역의 주택에 투자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진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투룸주택의 시세 만나볼까요? 네, 이거 금액 들으시면은 삼성동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맞나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 6억 5천에서 6억 9천만 원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층이라든지 향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전세가 5억 8천에서 6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7천에서 8천에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를 생각하신다면 예상 실투자금 3억 4천에서 3억 6천, 보증금 5천에 월 160에서 170만 원의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동 가격 맞고요. 그리고 골드라인 9호선 따라서 만나보는 주택이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확인해봤고 다음 지역 어디일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부근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주택 역시 찾아볼게요. 자,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 저희가 주목할 강남 지역, 강남 3구라고 하는 서초구에서도 양재동입니다. 양재동 하면은 양재 시민의 숲도 생각이 나고 양재천도 가까울 것 같아서요. 주변 환경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 드렸다시피 서울 25개 그 자치구 중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상위권에 항상 꼽히는 지역이 서초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그 지역들이 있지만 이런 양재동을 또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입지에 있어서 이런 교통편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또 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요소로 꼽힐 텐데요.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런 3호선과 신분당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 자체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황금 노선이라고 불릴 수 있겠고 또 연장선 이라든지 추가적인 노선 등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또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하철 입지를 보면요. 이렇게 빠르고 대형 엄브타운들을 다 거치는 그러한 노선들을 또 살펴보실 텐데 이 신분당선 살펴보면 그 노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이런 수원 쪽이나 뭐 광교 또 뭐 판교 등의 가격 등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판단해 보신다면 이 신분당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아실 것 같고요. 이 신분당선 광역 노선으로 또 역도 많이 없어서 굉장히 역을 또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떠한 이런 대형 엄부 타운들을 지나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신분당선 2단계까지 구성이 된다면 용산까지 구성이 될 것이고 추후에 또 구성이 된다면 서울역까지 또 구성이 돼서 판교부터 시작해서 양재, 뭐 강남, 용산, 서울역에 이르는 이런 대형 엄부 타운들의 중심을 또 관통하는 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9호선 라인 놓치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9호선 라인이 가지고 있던 힘도 뭐 마곡 라인과 여의도 라인, 또 강남 중심을 또 관통하던 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곳 양재동이 양재천을 끼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로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탄천부터 뭐 청계천, 불광천, 중랑천 여러 천들이 있는데 하지만 서울 강남 안에서 이렇게 천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양재천을 같이 가지고 있는 도곡동, 대치동, 개포동이 그 양재동과 그 위치를 같이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나 다 이렇게 한강의 프리미엄적인 위치를 원하실 텐데 그리고 한강의 위치, 그런 프리미엄적인 위치는 누구나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눈을 또 천변으로 한번 돌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강남의 천변 라인 중에 양재동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재동에서 대형 업무 타운으로도 접근성도 뛰어나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테헤란로의 벤처산업 벨트와 또 보건사로의 의료 성형 관광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정보사부지 일자리 타운 등으로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바로 인근의 양재 R&D 이런 연구산업 벨트 등의 직주 근접성도 뛰어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교통 한번 보시면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 어디든 이동하시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 등으로도 빠르게 또 지방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처럼 이곳의 입지와 또 뭐 쾌적한 주거 환경, 업무 지구의 이런 접근성 등이 이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이라고 빌딩만 있는 차갑고 딱딱한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처럼 내가 집 앞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자, 내가 살든 혹은 투자를 하든 입지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치가 오를 만한 지역을 찾으시잖아요. 개발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초구 양재동 개발호재 살펴보면요. 먼저 양재 R&CD 특구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 이런 중소기업 간의 핵심 기술 연계 및 융합과 또 지역 사회 교류를 뛰어넘어 자족성을 또 뛰어나간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4개의 권역과 또 5개의 특가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특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삼성과 또 LG, 뭐 KT, 현대 기아 자동차 등의 이런 글로벌 연구소가 집적된 지역으로서 자생적 이런 R&D 시설과 또 R&CD의 그 혁신 거점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서울과 수도권을 이어주는 이런 지리적 거점과 다양한 문화 등의 연계 등으로 해서 입지적으로 최적의 위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판교 테크노밸리와 또 가깝고요. 교통 물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기업과 연구소가 또 선호하며 또 강남에 우수한 이러한 그 학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인력들이 또 모여들고 있어서 이러한 풍부한 인적 자원과 공간 자원 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다면 양재와 그 아래 이런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재역 및 양재 주변으로 대기업 20여 곳과 중소기업 250여 곳이 다수 입지해 있는 상황으로 또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로 이동을 하면서 주변의 교통환경 또한 또 좋아질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업무 시설과 연구 시설 등이 조성됨으로써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시민의 숲과 RNCD 특화, 공원 조성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 공업이 프로그램의 이런 거리 예술존 등이 조성이 되어서 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곳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성 또한 좋아지고 그에 따른 인구 유입 또한 예상이 돼서 임대차 시장이 더욱 그 수요까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호재는 서초대로 개발 계획인데요. 이런 롯데 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이 지역에 그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역과 서초역 일대의 부지가 이렇게 종상에 계획돼 있어서 용적률 상향과 또 고도 제한 완화로 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업무적인 측면과 또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이 확장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개발 소식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다음 호재는 이제는 다들 아시는 GTX C 노선이 양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 GTX의 이런 노선의 추가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국제비호로 복합지구와 이렇게 GBC가 들어서는 삼성역인 GTX 한정거장 거리에 위치하게 돼 있어서 직장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공사 중인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과 관련하여서 양재 IC 주변으로 지하차도 또한 공사함으로써 이런 주변 타 지역 간의 이동 그 체증에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중요한 또 교통호재 신분당선 연장 소식도 있는데요. 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 그 가치가 더욱 상승될 요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 현재 강남역까지 연결된 부분은 1단계로 신사역까지 연결되고 현재 조금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한남 뉴타운을 또 지나는 2단계 사업으로 용산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2027년을 목표로 용산까지 연결을 됨으로써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역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이런 지하사업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약 7km 구간 한남IC에서부터 양재IC까지 이렇게 3석 정체 구간이 교통체증이 또 이렇게 완공이 된다면 교통체증이 또 완화가 되고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매연들도 차량이 지하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동탄에서 그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그 지하를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개발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스케일도 정말 크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제 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소식에다가 GTX 신호선 호재까지 보시고 서초구 양재동에 대한 매력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평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가격을 봐야 되니까 투룸 시세 공개해 주시죠. 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의 공급보다 이렇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황금성에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변의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경쟁력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투룸의 금액대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남의 전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세가 4억 5천 4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에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예상 대출액 2억에서 2억 2천, 예상 실투자 금액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보증금 5천에 120에서 13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는 가격도 저렴했으면 좋겠고 입지에다가 호재도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자, 무료 1대1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대전망이라는 주제에 선착순 10명 무료 1대1 상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성공적인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실 수 있는 자리니까 02-3153-2668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기현 팀장님의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네,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렸으니까요.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